전 집사람하고 아들은 이제 미사 끝나서 왔고요. 짠. 아직 점심 때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배가 안 고파서 여기를 조금 걸어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배가 고프면 여기서 점심을 먹고 그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보통이 겨울방 아직 겨울방이 아니구나. 아마 한국 학교 겨울방학이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 정도 되겠죠. 그때 되면 그 어학원 그 단체 틸이 있고 주말만 되면 여기 학생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한국 학생들 영어 캠프죠. 오늘은 그렇게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셔널 북스토어라고 여기서 좀 유명한 서점이 있습니다. 뭐 학용품부터 다 팔거든요. 여기입니다. 내셔널 북스토어. 여기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필요한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소설책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통 학기 초에 되면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목록을 쫙 주거든요. 그때 되면 이 내셔널 북스토어에 그 학용품을 사러 오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꽉 찹니다. 1년치를 한 번에 다 사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곳에서는 그 모든 학교에서 필요한 그 학용품이라든지 그런 걸 다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유명하죠. 저는 집사람은 여기서 찾는 게 없어가지고 그 메트로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트로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메트로에서는 또 비디오 촬영 안 돼서 촬영 못 할 것 같아요. 크록스가 크게 왔네. 돈 벌었네 크록스. 밑에 1층 거기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종류도 더 많아진 것 같고. 이곳은 포테이토 코너라고 그 필리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그 프렌치 프라이에 그 시즐링을 뿌려주는데 뭐 치즈 맛, 바베큐 맛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 아들은 바베큐 맛을 좋아해요. 전에는 치즈 맛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바베큐 맛을 좋아해요. 왜 바베큐 맛을 좋아하나 봤더니 바베큐 맛이 더 짭니다. 짠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주문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이제 튀겨서 그 시즐링 저걸 뿌려줍니다. 가격대는 레귤러, 라지, 점보 이렇게 해서 뭐 45, 65, 95, 메가, 기가, 테라. 보통 제 생각에 메가부터는 맛을 두 개 이상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 프렌치 프라이인데 뭐 바베큐 맛 뿌려가지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치면 롯데리아에 보면 양념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즈 맛, 또 뭐가 있지? 양념감자, 감자에 롯데리아. 치즈 맛 시켜 먹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런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죠. 포테이토 코너입니다. 저는 이 푸드코트에 있는 CNT 레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CNT 레촌을 주문하러 가고 있습니다. 금방 품절이 돼요. 점심시간만 지나면 바로 품절이 돼서 그 특히 집사람은 그 삼겹살 부분 거길 좋아하거든요. 벨리 파트 그거는 경쟁이 심해요.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바로 그 삼겹살 부위입니다. 저는 일단 푸드코트로 가서 주문을 먼저 해서 저 집사람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곳입니다. CNT 레촌. 제가 먹어본 레촌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정말 진심. 1kg. You have belly part? Half kilo belly part, please. And green onion, please. Green onion. 여기 파가 맛있어요. CNT 레촌입니다. 대박 맛있거든요.
CNT 레전. 정말 강추. 레전을 드시고 싶으면 혹시나 아얄라에 오시면 이곳에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레전 맛집 CNT 레전. 다른 것도 다 먹어봤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었고요. 이제 아들 이발을 하려고 이곳에 있는 이발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점심 때 되니까 사람들 많아졌구나. 옛날에 아들 어렸을 때 저기 놀이터에서 노는 거 좋아했었는데 지금 더 컸다고 또. 저는 아들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에 왔습니다. 아얄라 지하 2층이고요. 다른 곳도 다녀봤는데 아들이 여기를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좀 스토리가 좀 재밌는데 여기 모델이 있거든요. 저 모델이 되게 잘생겼나 봐요. 생각이.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이발을 하면 저 모델처럼 되는지 알고 여기서만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발 중에 있고요. 이발 끝나면 저는 이제 집으로 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얄라를 하루에 한 번씩 왔었는데 지금 도로 사정도 너무 안 좋고 여기가 지금 공사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아얄라는 좀처럼 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만, 성당 때문에 일요일만 올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막혀서 좀 힘들 것 같아요. I said, baby, I'm done. I'm so sick and tired of the way you just run. Say it takes two when you build that trust. I feel alone in the so-called love.